면이 너무 많아. 큰 거 시켰더니. 이때도 큰 거야. 와, 여기는 안 알려줘도 알겠다. 여기가 맛집인지. 사람들 미쳤네. 와. 소고기 비빔면 집 같고요. 지금 큰 거는 90원, 작은 건 85원이면 당연히 큰 걸 먹어야지. 누가 봐도 맛집 같고, 대학가 근처라고 좀 싼 편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기 토핑이 다른가 봐. 고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아, 우린 다 여야 되겠다. 아, 이따 쌈. 여기 앉으면 되겠네. 하나 앉아도 되겠다. 이제 얹어 내가 틀어볼게. 이게 엄청 진한 고기 육수 맛인데? 추운데 몸이 확 녹긴 한데 엄청 맛있어요. 이게 오른쪽에 종합 비빔면이고, 이게 이제 소고기 비빔면인데, 종합에는 가짜 소고기라고 해가지고 두부 고기를 올리더라고.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이거 좀 넣고, 장아찌를 좀 넣고, 여기에 라오깜마 같은 고추기름 소스를 조금 올려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면이 너무 많아. 큰 거 시켰다. 얘 두부. 맛있지 않아? 두부 소리도 굉장히 맛있어. 요런 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데? 일단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고기가 쫄깃쫄깃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중국 향 거의 안 나고, 이거 한국 사람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뻑뻑하다 싶으면 앞쪽에서 국물을 좀 퍼와도 돼요. 국물도 굉장히 진한 고기 육수만. 일단 이 두부랑도 조합이 굉장히 좋아. 두부조림은 이게 한 1500원 정도 되고, 곱빼기로 시켰거든. 이게 한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굉장히 양이 많고 성인 남성이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만한 양인 것 같아요. 谢谢. 비빔면은 이게 또 가득 들어가야 맛있거든. 같이 넣어서 비비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저기 매콤 소스랑 같이 넣으면 한국 입맛에도 딱 완전 좋아할 그 맛. 양이 너무 많아. 정확히 우리가 12시에 와가지고 12시 50분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 기다릴 줄만한 맛이긴 해. 가격도 종합이 지금
5,000원. 이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인데 양이 엄청 많아요. 물론 대짜로 시키긴 했는데 대짜도 4,000원, 5,000원이 굉장히 저렴하고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한국 사람이 먹을 만한 거에는 10점을 준다면 여기는 한 8점까지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꼬릿한 향도 없고 소고기도 쫄깃쫄깃하게 엄청 맛있고 문화대학 미식거리에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현지인 친구의 말로는 타이완 전체 비빔면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다. 와, 먹어도 끝이 없어요. 두부는 남기겠다.